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진단입니다. 유튜브에서 봄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출발합니다. HSD 엔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7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작년 8월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종목인데 수익 볼 때까지 가져가려고 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나요? 대응 방법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어요. 지난해 8월부터 가지고 계셨으면 계속해서 좀 내려오다가 반등이 나오는 듯 했는데 이번 주 내내 워낙에 큰 낙폭을 보여주네요. 특히나 오늘도 9%의 하락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큰 폭의 낙폭이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일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회사가 지금 엔진 회사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 그 한국 하나에서 지금 그 인수를 추진하면서 그렇죠. 결합 신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다른 이슈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인수가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에서 인수한 걸로 해가지고 인수 문산됐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도 없는 거고요. 이제요. 네. 또 인수가 문산된다 한다 하더라도 크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근데 회사가 조선회사들이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업황 자체는 좋아지고 있지만 제가 계속 2년, 3년부터 조선업황 턴어라운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밸류 자체 실적은 턴어라운드냐, 이제 밸류의 문제다. 다른 여타 지금 업황이 안 좋은 뭐 철강업종 같은 경우 뭐 앞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PBR 0.2배밖에 안 될 정도로 그 주가 못 간 상태인데 현대중공업 기준 해가지고 2025년도 작년 기준에서 2023년도에 PBR 14배, 15배인데 가겠느냐 그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HS 엔진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조선 산업 자체가 전방 산업이니까 그들 쪽 수주를 받으면 좋아집니다. 예사도 보면 수주 잔고는 많아요. 제가 잠깐 좀 전자공시 들어가 봤더니 작년도 지금 3분기 말까지 지금 분기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수장고 2조 8천억입니다. 비교를 해볼 경우에는 이제 2022년도 그러니까 3분기에 비교해보면 2025년도 보니까 2조 3천억이었더라고요. 2조 8천억이니까 수준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회사가 지금 매출액 단위가 연간 8천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출액 단위가 지금 8천억이잖아요. 작년도 추정 실적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약 3년 6개월 이상 수주잔고를 깔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는 없어요. 네. 수주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조선 성과들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엔진 성과도 올라가면서 아마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작년도에 약간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다만 예사가 상당히 예상보다 실적 턴어라운드 자체가 수주잔고에 비해서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도 조선원주를 매매할 때는 제가 이 종목 4,000원, 5,000원일 때 이 종목을 탑으로 좀 얘기했던 주식인데 보니까 네. 12,000원까지 갔다가 많이 올랐었어요. 작년 우리 시청자님이 8월 달 정도에 사셨다는 것 같은데 그때 12,0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다른 조선지에 비해서 빨리 올랐어요. 그 당시에 주가가 이 종목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4,000원대에서 주가 올라갔거든요. 제가 조선지 살 때는 이제 4,000원대 얘기했던 주식인데 2060. 네. 그리고 이제 12,000원까지 갔는데 주가 자체가 이제 앞서 이제 하나 쪽에서 인수라든가 그런 재료가 반영돼 주가 오버슈팅이 나온 겁니다.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수주잔고로 증가되고 있는데 시적 자체가 작년도 영업이익 200억도 채 안 되거든요. 올해 지금 전망치로 따진다 하더라도 276억이고 당기순이익 90억이면 밸류 자체가 비싸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지금 추정 실적 기준에 가지고 영업이익이 717억, 당기순이익 414억이거든요. 그러면 PBR 따면 15배예요. 이 회사 시가총액 6천억이거든요. 이게 밸류 자체가 비싸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 실적 기준에서 PER이 15배다, 16배다. 그러면 싸냐 비싸냐? 비싸거든요. 그래서 조선주 턴어라운드지만 주가 자체가 비싸다.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다른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목이 떨어진 이유는 인수했던 프리미엄에다가 올랐던 부분의 실적 자체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니까 주가 하락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8,000원대 지지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가 망가져서 주가는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 일단은 반등 목표 자체는 현재로 봤을 때 매물층이 두텁게 포진되고 있는 만 원대 정도 전후가 적정한 반등 매도 목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SD 엔진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프리미엄으로 올라온 데 따른 좀 반락이 예상이 되고요. 만 원 정도에서 반등 시 매도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윤기